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기계설계공학부 플랜트 전공으로 임용된 박양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의 전공 분야는 마이크로 센서 앤 액추에이터입니다. 그 기계적인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크기의 이제 센서나 액추에이터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핸드폰이나 의료용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ICT 디바이스 쪽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상 편집, 뭐, 줌 활용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학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철강 플랜트 회사에서 1년 정도 이제 현장 실무 경력을 쌓다가 현장에서 실무 경험만 쌓으니까 뭔가 이론 쪽으로 깊게 알고 싶은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위를 마친 후에는 이제 캐나다 캘거리로에서 포닥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이제 플랜트 산업단지라고 하면은 여수산단 있듯이 캐나다의 이제 플랜트 산업단지는 캘거리에 있거든요. 이제 그곳 캘거리에서 이제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검출하는 가스 센서 쪽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전남대학교로 9월 1일부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남대학교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전남대학교가 저를 선택해 주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대학교의 선택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한 제가 맡은 연구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면 수업 해가지고 학생들과 직접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대면 수업을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분들에게 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스펙트럼형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값에서만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주파수마다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는 이런 피크 값을 띠는 게 스펙트럼인데 학생 여러분들도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만 전문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모든 학문뿐만 아니라 뭐 봉사활동, 인턴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해가지고 각각의 주파수에서 어떤 특정 값들을 갖듯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두루 경험을 쌓고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피크 값을 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